네, 크레올리티 K1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PLA 필라멘트와 그 다음에 기본 크리에이티브 3D 슬라이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알려진 것처럼 이런 약간 진동 떨림 이슈라든지 아니면 품질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만족스럽게 쓰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필라멘트 PLA 플러스를 이용한 이선에서 K1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가 이선의 PLA 플러스 블랙, 약간 유광 재질로 뽑은 건데요. 물론 이 필라멘트 자체가 좀 더 무광 느낌이 있어서 퀄리티가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딱 봤을 때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PLA, 일반 PLA인데 이렇게 기본 노말로 출력을 했을 때 크레올리티 K1에서 기본 주는 설정이 출력했으면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면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이런 품질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선에서 제공해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출력했을 때는 얘가 유광 재질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상당히 출력이 잘 됐어요. 네, 상당히 출력이 잘 됐어요. 처짐도 상당히 적고 네. 리트랙트 옵션이 조금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PLA 플러스를 출력할 때는 K1에 있는 상부 뚜껑을 빼고 출력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출력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조명 때문에 조금 이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상당히 출력이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출력을 해주면은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죠. 얘는 기본 노말 설정을 했기 때문에 35분이 걸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계속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면서 했었던 고속 설정을 한번 적용한 출력물들도 해볼 건데요. 자, 이게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면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좀 더 고속 설정을 해본 데이터인데요. 얘는 24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기본 노말 설정에서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저크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쿨링 시간을 조금 줄여준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쪽에서 약간 흔들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줄은 것 치고는 상당히 퀄리티가 나왔고 재밌는 부분이 여기서 오히려 이 매끈한 부분은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똑같이 0.2mm 기준으로 됐고 대신에 여기 좀 흔들림이 좀 있죠. 그래도 시간이 얘는 24분이 걸렸어요. 그럼 거의 한 11분이 줄었기 때문에 한 30% 정도의 속도 감소가 있었죠. 대신 약간 이런 패턴들, 이건 아마 크레리티 K1의 고질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약간 이 슬라이서의 한계인지 아니면은 뭐 제품 자체 하드웨어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패턴은 좀 보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잘 나왔죠. 이거 지금 조명으로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명을 봐서 좀 이게 요철이 좀 많이 심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촘촘하게 잘 출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고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어 헤이트를 0.2가 아니고 0.25로 출력을 해줬을 때 데이터입니다. 또 재밌었던 게 0.25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좋아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속도와 가속도는 최대치를 올려준 데이터고요. 근데 또 속도를 올리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좀 정갈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처짐이 좀 발생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다. PLA 플러스는 잘은 모르겠지만 상부 뚜껑을 열고 출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나왔다. 좀 더 고속을 좀 세팅해보고 싶어서 저는 0.3mm 헤이트를 뽑은 겁니다. 이게 좀 제일 놀라웠어요. 0.3mm를 출력했을 때가 제가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품질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상당히 잘 나왔죠. 0.3mm가 놓친 건데 상당히 잘 나왔어요. 물론 여전히 약간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림도 있는데 그 다음에 0.3mm 정도 출력했을 때부터는 이 후면에 있는 이 텍스트는 거의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0.3mm 정도 했을 때부터는 속도 상당히 빨라서 얘는 15분 정도, 네, 이 벤치 10 데이터 15분을 출력되면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네, 물론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한 달 정도 갖고 놀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본 설정들을 해본 건데 야, 이 점 15분 정도 나왔어요. 이거 보면 상단부도 아무래도 좀 이제 노즐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0.3mm 정도만 돼도 사실은 좀 빠른 출력을 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정도 테스트하면서 가장 좀 빠르게 했던 설정, 이 0.3mm 같은 경우는 사실 실패를 많이 해서 출력이 잘 될지 몰랐는데 되긴 됐습니다. 확실히 육안으로 봐도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약간의 처짐도 있고 약간의 흔들림도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는 뭐 글씨는 뭐 거의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얘는 12분, 11분 한 50초 정도 걸렸는데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대신에 요런데 이 탑 부분이 이제 사실 출력 품질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속도도 최대로 해주고
얘는 쿨링 타임도 거의 2초대로 줄이고, 그 다음에 저크도 거의 한20 이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는 상당히 빨라졌으나, 확실히 품질이 눈에 띄게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걸좀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사실 요 정도만 돼도 12분의 출력이 되면은 상당히 빠른 거죠. 그래서 거의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 0.2, 이것도 고속 출력이긴 한데, 이짝 차이를 보면은, 분명히 누가 봐도 이 두께라든지 그런 출력 품질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 시간이 거의 2분의 1 줄기 때문에, 이 정도 형상을 좀 출력했을 때좀 빠른 구성을 좀 보고 싶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옵션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밴부 사용자들을 보니까 0.16으로 출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스텀을 만든 0.16 옵션입니다. 0.16 옵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아직 최적값을 잘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2 이하가 되면은 여기 이 표면이 손으로 만져도 오돌오돌한 게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어떤 옵션을 잘 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테스트해본 느낀 거는 여기까지 명이 상당히 좀 이쁘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버행에 따른 각도에 따른 속도 제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조금 품질 이슈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좀 많이 이런 패턴도 많이 나오고 뭐 듣기에는 이거는 뭐 벨트를 조정하면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향후 좀 개선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0.16이고 얘를 기본 노말이랑 비교해 보면은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이 출력이 잘된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디테일이 좋은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으로 봤을 땐 이게 아무래도 0.16이다 보니까 텍스트가 좀더잘 보여야 되는데 얘는 고속 설정으로 해서 26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얘는 35분. 네, 얘는 노말 설정이기 때문에 35분, 얘는 26분.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고속 설정 0.2mm랑 비교해 보면은 얘가 24분이거든요. 얘는 고속 설정 26분. 2분 차인데 이 정도 퀄리티가 차이 난다. 유의미한 출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출력하면서 많이 뽑을 땐이 설정으로 제일 많이 뽑고 있거든요. 0.16에 고속 설정으로 가속도를 최대 2만으로 설정해 놓고 출력하고 있는데 요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이 더 주니까. 근데 약간 이게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분명히 묘사 좀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런 데 보면 딱이 결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2분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0.16이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크레얼리티 K1에서 기본 설정에서 하이 퀄리티 0.1인데 0.1에 고속 설정을 해봤을 때입니다. 이건 0.16, 이건 0.1.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얘는 39분, 얘는 26분. 이 패턴이 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자면 조명 때문에 더 많이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있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뭔지 모르게 퀄리티 좀 아쉬운 부분으로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퀄리티 좀 아쉽네요. 그쵸? 네. 그래도 사실은 이 정도면 훌륭하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0.1 원래 최고 퀄리티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 설정 중에서 0.1이가 최고 퀄리티 제공되는 건데, 이건 좀 의외로 지금 보시면 표면들이 고르게 잘 안 나와서 이건 아마 제가 출력을 좀 많이 하면서 뭔가 저 벨트가 좀 많이 텐션이 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데 보면 또 처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레얼리티 K1의 가장 큰 문제인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0.1 하이 퀄리티가 그렇게 하이 퀄리티가 아니에요. 물론 얘가 하이퍼 필라멘트가 아니고 이선 필라멘트 PLA 플러스를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제가 출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얘가 고속 출력이고 얘가 그냥 일반 출력이라서 시간이 얘는 1시간 14분이 걸렸고 얘는 39분이 걸렸는데 그렇게까지 이 칩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더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고속 출력을 차라리 이 정도 품질이 계속 나온다면 차라리 고속 출력을 하는 게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서 있는 분들의 의견 중에서 아크 설정을 껐을 때 퀄리티 잘 나온다 해서 그거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얘가 이제 아크를 끄고 출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크를 끈 거랑 킨 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왜 아크를 끈 게 더 퀄리티가 좋다고 다른 분들이 테스트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출력 품질을 좀 좌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명 때문에 좀 표면이 더 아쉽게 나온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분명히 이선 쪽에서 제공해준 수치 중에서 상단부 뚜껑을 닫고 리트랙션 수치를 약간 조정한 이 설정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만족스럽게 앞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으로 하이퍼필라멘트, 고속출력용 하이퍼필라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 하이퍼필라멘트를 이용해서 또 이제 주문해놨거든요. 다 써가지고 그게 왔을 때 또 한번 또 이 설정을
베이스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꼭 굳이 하이퍼필라멘트를 쓰지 않아도 이 정도 퀄리티만 돼도 충분히 출력을 한번 즐겨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한번 좀 나열을 해보고 오늘 영상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테스트하면서 만들었던 설정 파일이랑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은 제가 링크로 추가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